모닝. 산장에서 자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어제 해 지는 걸 봤다면 이제는 해 뜨는 걸 봐야죠. 예? 오늘 일출 시간이 6시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새벽 산행을 뛰면서 돌로미티의 일출을 보러 나가는 겁니다. 저기 피코로 라가주오이까지 가가지고 요 산등성이 너머로 해 뜨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돌로미티의 토파네 산군 라가주오이에 나와 있어요. 새벽 5시 35분 후딱 올라가서 제일 전망 좋은 데를 찾아보자고. 이제 좀 동이 터오거든요. 산장에도 불이 아직 안 켜졌네. 이 시간에 돌로미티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응?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으쌰. 한 이쯤이면 되려나? 요렇게? 아, 좋다. 마르몰라다에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어, 저기 밝아오는데 봐. 이거 해 뜨는 것도 또 장관이겠는걸? 고요합니다. 에? 이 적막함, 새벽에 해가 이렇게 뜨는구나. 아침을 조금 일찍 시작해도 좋은 이유가 요거. 산장에서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일출을 보기가 힘들죠. 어제 일몰이나 오늘 일출이나 똑같이 보기가 힘들어요. 아직 해가 들지 않은 돌로미티의 마을들인데 저 친구들은 불이 켜져 있네요. 고요하다. 여기서 해 뜨는 거 보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너무 웃긴 거는 다 한국인 분들밖에 없으세요. 새벽에 여기 보러 나오신 분들이 다 한국인 분들이죠. 항상 새벽에 나와보면 한국 분들만 계세요. 야, 해 뜨니까 능선에 조금씩 들어오는 저 햇빛이 너무 경이롭네. 황홀하다. 저 뒤편에도 아직 반도 안 들어온 애들도 있고 해가 아직 다 안 떠서. 그리고 해가 떠서 이제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에 먹을 것들을 케이블카로 그냥 실어서 날라버리네요. 야, 아침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보고 좋네. 이러니 산에서 먹는 음식들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싣고 올라오니. 일단 떠나기 전에 물부터 좀 먹고 가겠습니다. 돌로미티는 이 물받기가 너무 좋아요. 물론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이겠죠. 약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좋습니다. 시원해요 또. 그리고 이게 저 위에 라가주어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포터에다가 짐 싣고, 그리고 원래는 저 칭크토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라가주어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메데스 호수를 지나가지고 아베라우하고 노보라우 산장을 가는 441번 도로를 타고 갈 겁니다. 스코이아 톨리까지 나온다는데 스코이아 톨리까지는 안 가고 오늘 기아우 패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베라우까지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요. 오케이? 칭케토리 케이블카 타고 가면 8분이면 올라가는데. 하... 오늘은 좀 완만한 경사길이 예상이 돼요. 어제 라가주오이 올라갈 때는 딱 그냥 원웨이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호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우렁차게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목적지 리메네스 호수가 나왔습니다. 호수에서 해발 300m 정도만 올라가면 아베라우 산장이거든요. 여기에 원래 물이 좀 깨끗하면 발을 담갔다 갈 수가 있어요. 수영을 하거나. 이게 사람들이 좀 수영을 하면은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물이 좀 탁하네. 예, 발 한번 식히고 가면 싹 좋은데. 어, 백패킹 하신 분들도 있구나. 그러면 더더욱 안 돼. 오염됐을 확률이 큽니다. 예. 아쉽지만 호수는 패스. 예, 지금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떠 있고 한 거 보니. 예, 그죠? 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길이네. 협곡을 걷는 것 같아요.
협곡 사이를, 물론 저 돌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알타비아 넘버원은 보는 데마다 뷰가 다 달라서 걷는 재미가 두 배가 된다는 거, 이런 협곡 사이를 걷는 거죠. 좌우로는 야생화가 만개해 있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안봉을 보면서 협곡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협곡을 올라가야 되네. 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 돌산을 결국엔 넘어야 된다는 거잖아. 요거는 조금 빡세겠다. 이거는. 가보자 한번. 여기서는 스틱 짚는 것보다 손으로 올라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정리하고 가자. 이게 괜히 저거 될 것 같아. 짐이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하나는 있더라도. 그래, 한번 가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지 뭐. 에? 그죠?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암벽 등반이잖아. 441번 맞아 이거? 이거 해? 응, 그래. 내가. 와, 이거를. 야, 이거 다 죽는다. 여기가 난 코스다. 예? 아, 다 왔습니다. 오, 그 절벽 구간이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스틱을 꽂아놓고 이 사륜구동으로 왔겠습니까? 그죠? 이 손과 함께 사륜구동으로 올라오면 할만해요. 예. 막 애들도 올라오고 하니까. 근데 저런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441번 길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다 왔어. 이제 441번 길 언덕을 넘으면 저 멀리 길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제가 가야 되는 곳이 저기 있는 저 파스토 기아우예요. 근데 기아우까지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라구셀라 산에 아베라우 잠깐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돌로미티 온 이래로 너무 좋은 것 같아. 시원하고 바람 많이 불고 그리고 너무 좋아. 비 안 와서 좋아. 아베라우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도록 하죠. 여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2시간 30분. 짧다, 짧아. 2시간 30분이면. 딱 쉬다가 점심 먹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하나 먹어야겠어. 뭐 하나 먹고 가야지 안 되겠다.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주문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 물건을 다 만들어주고 다음 주문을 받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저 물건 다 만들 때까지. 그게 조금 힘들어. 본지오르노. 온 카페 에스프레소. 아, 콘 돌체 피칸테 페르 파보레. 나치. 와, 엄마. 힘들었다. 오늘 오전 일정. 아, 커피 좋아. 커피 좋아. 아침에 개고생하고 먹는 커피 너무 좋아. 아침에 쌓였던 피로가 다 날아가네. 알타비아 넘버원의 4일차가 거의 중반부로 넘어섰습니다. 오늘 등산부 요 산 능성이만 따라가면은 금방 호텔을 도착할 거기 때문에. 저거 이제 사람이 배낭을 안고 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저렇게 이런 작은 리프트에서는 배낭을 같이 못 태워서 배낭 먼저 사람 먼저 타고 배낭 올리거나, 나는 배낭 먼저 타고 저 두 명이 아마 배낭 주인일 거예요. 그럼 저기 위에 있는 직원이 배낭을 내려주는 거고, 뭐 자전거도 실어주고 뭐 별거 다 실어줍니다. 만능 리프트. 아침에
막 맥주랑 우유 같은 거 실어 오는 것처럼 리프트가 있으면 거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리프트 꼭대기에 산장이 있고 아래쪽에 산장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얘네도 상권을 형성해 놔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기서 저희는 리퓨지오 훗 파수 기아우로 갈 겁니다.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기아우 패스까지 464번 파수 기아우 1시간. 저 산등성님 따라서 가시죠.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걷기 좋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봄이 익었나봐요. 아, 초록초록하니 좋다. 길 자체는 오늘이 제일 멋있는, 제일 예쁜 것 같아. 여기 꽃 이렇게 펴져 있고. 네. 길 자체는 오늘이 너무 예쁘다. 이게 어렵지 않아서 예쁜 것 같은데요? 길이 어려웠으면 이렇게 주변 풍경이 안 보일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알타비아 넘버원에도 어렵지 않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 초록초록하고 풀냄새가 계속 코끝을 자극하네요. 그리고 멀리 보이잖아요. 저 멀리. 멀리 보면서 날씨는 시원하고 해는 따뜻하고 트레킹하기 최적화된 날씨입니다. 오. 올라온 만큼 또 내려가야 되니까 천천히 내려갈 때는 여기서 떨어지면 사고 대형 사고. 저 길만 따라가면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휙 돌아가면 기아우 패스. 그럼 패스 길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 오늘의 목적지를. 와, 오늘의 목적지가 바로 저 기아우 패스 베르고 호텔 기아우라고 기아우 산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기아우 패스는 올라오는 고갯길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이 길 따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길에 주차해 놓은 거 봤죠? 주차할 자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주차해놓고 여기서 이 트레킹을 즐기는 거죠. 마르몰라다 셀라패스. 제가 한 4일 동안 100km를 걸었으니까 하루에 25km씩 걸은 거거든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쉬운 알타비아는 없다고 하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예? 라고셀라와 누보라우를 지나서 결국에 기아우 패스까지 흘러왔습니다. 저 반대편엔 코르티나 담페추.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 치베타. 근데 오늘 치베타까지는 안 가고 여기 기아우 패스에서 하루를 보낼 겁니다. 여기 이렇게 걸어서 딱 올라가면 다음에 치베타까지도 한 5시간 정도? 오늘 하루도 다 걸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 한번 볼까? 오늘은 많이 안 걸었네요. 네. 17,000보에 47층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123층 올라갔었는데, 라가주오이 갈 때는. 오늘은 요 기아우 패스에서 2인실 사용할 겁니다. 산장의 프라이빗 룸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산장 2인실입니다. 일반 호텔이랑 다를 게 없어요. 트윈룸. 산장의 트윈룸인데, 좋은 점은 발코니에서 라고셀라가 보인다는 점. 이게 일반 호텔이랑 다른 건데, 예. 똑같죠? 싱글 침대 두 개랑 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욕실. 예. 이게 답니다. 에어컨은 없고 추우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은 산장에 묵을 만하죠. 트윈룸이고 다인실이 아니니까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산 뒤에 저기 보이는 라고셀라, 아니 저기 보이는 누보라우 산장 있죠. 저 누보라우 산장 낀 누보라우 산을 끼고 돌아와서 여기 기아우 패스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 밤에 별이 진짜 쏟아지거든요. 이 기아우 패스에 조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구름만 안 끼면은
저녁에 별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뷰 최강의 호텔입니다. 호텔? 산장이죠. 산장.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뷰. 야, 얘네들은 이거 공짜로 보네. 우리는 산장에서 돈 내고 보는 노을인데, 어제 라가주어이는 아예 우리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이라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현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시간만 있다면,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노을 지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저기 2층에서 나온 거, 저희 테라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파소 기아우로 노을 지는 모습이, 해가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명소다 보니까 이 주변에 호텔을 잡고, 산장을 예약 못 하신 분들이 주변 호텔을 잡고 노을 지는 걸 보러 오는 겁니다. 멋있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평화겠죠? 그냥 깡 좋게 반팔 입고 나왔는데 추워요. 아까 열감을 좀 뺄까 해가지고 반팔 입고 그냥 확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되겠네. 쌀쌀하긴 하다. 좋다. 그래서 알타비아 넘버원의 4일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번 알타비아는 여기서 끝나요. 왜냐면 이번 팀의 요청은 여기까지였으니까. 그래서 베네치아로 모셔다 드리면 제 일정이 끝나고, 저도 알타비아를 타면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래갖고 한 이틀 정도는 뭐 베로나나 밀라노에서 쉬면서 다음 팀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알타비아 영상, 사실 맛보기죠. 알타비아 맛보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노을 지는 것과 함께 알타비아 넘버원.